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배달 앱 같은 거 똑같이 쓰지만 저는 베트남에서의 그 서비스의 질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시간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기사가 움직이는 동선을 내가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40분 뒤 도착해놓고 20분 뒤에 도착하거나 아니면 20분 뒤에 도착했는데 1시간 뒤에 도착했다 이런 후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는 이 실시간으로 이 시간대와 이 동선을 다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제가 거기서 뭐 당장 지금 배달 기사와 뭔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럼 곧바로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줄까? 너는 뭘 원하니? 하면 중간에 그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곧바로 개입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소비자 편의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 IT 기술이 좀 발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미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베트남은 우선 평균 연령이 30세 정도로 굉장히 젊고 스마트폰 사용률도 높습니다. 이게 단순히 사용자가 많다고 이제 뭐 산업이 발달하는 건 아니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에서는 이제 굉장히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IT 산업이 눈에 띄게 발전을 했어요. 우선 정부도 베트남의 IT 산업을 키운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베트남에는 개발자가 많습니다. 이제 베트남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코딩 공장이라고 불리는 약간 글로벌 IT 개발의 어떤 아웃소싱, 하청업체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맡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이런 다른 이제 선진 국가에서 IT 이제 아웃소싱, IT 개발하는 거 이런 거 하청업체 같은 거 인도에 많이 줬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베트남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도보다 시차가 우선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인도랑은 시차가 나는데 베트남하고는 2시간밖에 나지 않으니까 근무 시간을 비슷하게 맞출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도 굉장히 빠르게 오고 갈수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인건비가 싸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도 글로벌 개발 센터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도 했고요. 다른 기업들도 베트남에 IT 개발 관련 센터를 굉장히 많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선 전화기에서 뭐 공중전화, 무선 전화기, 그리고 뭐 시티폰,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발달을 했다면 베트남은 유선 전화기에서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중간 단계 없이 스마트폰으로 넘어간 나라예요. 이게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 뭐그 발달이 되지 않았냐라고 할수 있는데 도리어 IT 기술은 저는 우리보다 훨씬 발달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노점상이나 작은 가게들에서도 QR코드를 이용한 결제가 이제 확산하고 있고 뭐 모모페이나 VNPay 이런 것들이 이미 뭐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유니콘으로 등극을 했어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아파트 공과금 같은 거는 지로 영수증이 오면은 그거를 뭐 은행에 자동이체를 하거나 내가 직접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베트남에서는 이거 편의점 가서 뭐 QR코드로 결제를 하거나 내가 그냥 앱에서 페이로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발전을 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일해본 베트남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또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 분들도 많다고 했잖아요. 약간 어글리 코리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글리 코리안으로 인한 반항 감정이나 혐한 감정도 이제 조금씩 커지는 것 같고요. 베트남에서도 굉장히 뭐 유학파, 뭐 이렇게 좀 똑똑한 공부 많이 하고 굉장히 글로벌한 시각 갖고 있는 젊은 층 많은데 우리나라 분들 중에 일부는 아직까지도 뭐 가난한 나라 이러면서 좀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베트남 젊은 층들도 이렇게 한국 사대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에게 굽신거려야 하냐? 우리가 못난 게 뭐냐? 뭐 이런 주장들로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해요.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아까 우리말을 배우면 월급이 3배, 뭐 한국어 잘하면 월급이 3배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베트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사장님을 대하더라도 조금 더 평등하게 친구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의 고용주인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 이러면서 좀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베트남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해서 좀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도 성매매 관광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 한국 분들이 이제 너무 어린 베트남 여자들 데리고 막 다니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어글리 코리안을 양상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한동안 문제가 됐던 게 국제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오신 분이 이제 부부 갈등을 겪다가 이제 폭력 영상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붙었던 댓글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래도 오빠가 좋냐? 베트남에서도 그냥 이 오빠라는 단어를 한국인에 대한 어떤 한국어, 뭐, 남성에 대한 지칭어로 부르는데요. 이거 이래도 오빠가 좋냐? 라는 댓글을 보고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혐한 감정이 커지는 것 아닌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런 게 많이 돌면서 당시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이런 혐한 감정이 커지지 않는지 감시하는 이렇게 좀 매일같이 보고하는 회의를 열기까지 했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새로운 라이따이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전에 이제 저희 베트남전 이런 거 했을 때 파병 가신 한국분들이 베트남 여성들 사이에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서는 한국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셨을 경우에 우리가 막 라이따이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여행 오시는 분들도 많고 뭐 한 달 살기 뭐 잠깐 살러 왔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이 여기서 베트남 여성분들 만났다고 그냥 돌아가시는 그대로 그냥 놓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연락도 되지 않고. 근데 이런 사례들이 알려질 때마다 굉장히 베트남에서의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도 특히나 어떤 지방에 계신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의탁하기 위해서 한국의 나이 많은 분들하고 국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사실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베트남에서도 굉장히 여론은 안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진짜 연애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양상이 보이는 게 그냥 그렇게 진짜 연애 결혼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약간 조금 어떤 경제적인 지위 차이로 인해서 그냥 어떻게 약간 계약처럼 결혼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또 이상하게 돈 많은 베트남 여성분과 한국분들이 이렇게 연애를 하는 경우도 저는 꽤 봤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한국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베트남에 와서 우리 아빠 건물이나 좀 관리해줘. 뭐 왜 한국에 계속 살려고 해. 베트남에 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바로 베트남에서는 약간 1 더하기 1은 2다 아니면 베트남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정의가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트남을 뭐 하나로 정의하고 싶어요. 뭐 가난한 나라다, 1980년대다, 90년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데 베트남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다단한 굉장히 많은 문화가 섞여 있고 뭐 여러 집단이 거주하고 있는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이제 좀 사업을 하고 싶거나 진출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발 좀 베트남에서 뭐 골프장 가거나 아니면 한인타운만 가는 게 아니라 현지 시장도 좀 가보시고 현지인들하고 좀 얘기도 해보시고 밥도 먹어보고 이런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베트남에 수십 년 사셨다는 분들도 매일같이 베트남이 이렇다 저렇다를 뭐 온라인에서도 설전을 벌이고 만나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이런 논쟁 자체가 베트남이 굉장히 정의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이 특수성에서 이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극화도 심하고 집단의 어떤 이질성 아니면 지역 간의 어떤 성향의 차이 같은 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베트남을 단순히 그냥 뭐 가서 내가 이런 사업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상상만 가지고 접근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베트남에는 사실 없는 게 없어요.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 다른 나라 뭐 미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뭐 심지어 최근에는 막 호주 이런 데들도 와서 굉장히 많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걸 보면
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베트남이 우리 반도체 뭐 이런 칩 만들 때 필요한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 2위다 이런 거 알려지면서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 이제 외교 단계도 굉장히 많이 격상을 하고 있고 뭐 사실 진출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어떤 성공했던 아이템을 들고 베트남을 갈래라고 생각하시면은 전 정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베트남 사람들을 좀 알고 문화를 좀안 다음에 거기서 내가 뭐할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 책인 두 얼굴의 베트남을 좀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